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부 송승희입니다. 참석해 주신 KU 프라이드 클럽 회원, 재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예우 프로그램인 2019년 수요 건강 포럼 2학기 첫 번째 강연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의료원의 강석호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중년 이후 많이 고민하는 전립선 건강, 특히 전립선 암과 건강 관리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강석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이야기 전해주실 강석호 교수님은 고려대 의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현재 고려대 의료원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신 비뇨기과 대표 명의이십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이자 대한비뇨기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등 다양한 학술 업적을 쌓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외협력처장으로서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기금 캠페인을 총괄하고 있는 대외협력처 송혁기 차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송혁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KU 프라이드 클럽 건강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시면서 보셨다시피 정말 가을날 캠퍼스 너무 아름답죠. 예, 아주 화창한 이런 가을 날씨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에도 늘 화창한 그런 가을 날씨 같은 그런 정말 좋은 건강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특별히 오늘 이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모신 강석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명성만 들었지 뵌 건 처음인데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젊으신 분이 이미 명예의 반열에 올라서 많은 연구 업적과 또 그런 임상 치료들을 해오고 계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뭐 대부분 다 회원으로 후원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요. 후원해 주신 덕분에 학생들에게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가정이 어려워서 해외 경험을 하기 힘든 친구들한테는 해외를 단기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굉장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침 든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침을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아침을 잘 많이 안 먹는데요. 학생들이 아침을 여기 인문사역의 식당과 자연계 식당에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4,000원 정도 상당의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전혀 먹지 않던 친구들이 일찍 나와서 아침을 먼저 먹고 하루를 시작해서 학생들이 좀 건강해지고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KU 프라이드 클럽 소액 정기 기부를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어떤 연령이 되면 늘 약간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죠? 전립선 건강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게 될 테고요. 이걸 시작으로 10월 달에는 좀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나와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해 주실 거고 11월 달에는 주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목과 허리의 통증에 관련해서 어떻게 것들을 예방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있을 거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10월, 11월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석호 선생님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의 강석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저희 처장님 비롯해서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간만에 이제 병원에만 계속 수술실과 외래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간만에 저희 본교에 와서 아름다운 캠퍼스와 조명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여기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학교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오늘 저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교수이면서 또 주로 전공 분야는 종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암을 비뇨기계 암을 좀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게 대표적인 비뇨기계 암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로봇 수술로 대표되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 종양에 대한 공격적인 수술보다는 최소한의 그런 해를 들이면서 효과를 얻는 그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쪽에 최소 침습 수술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의학적인 정보를 좀 드리는 위주로 좀 갈 테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예전부터도 이제 아버지 암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젊어지셔서 한 40, 50대도 특히 50대에는 많이 발견이 되세요. 그래서 형님암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암으로 되어 있고 등소평, 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리고 콜린 파월 합참의장, 노태우 대통령까지 많은 분들이 다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뭐 이걸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뭐 예전에는 10위권 저 멀리 바뀌었던 게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7위 남성암 중에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한 10년 내로는 1위에 올라갈 걸로 조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립선은 여기 보시면 방광이 있고요. 남자분들이죠. 전립선은 남자에만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자궁이 있듯이 남자분들은 자궁이 없고 전립선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없는 기관이 되고요. 전립선이 방광 밑에 이렇게 있고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소변이 나가는 길이 그렇게 있고 뒤에는 직장이 있고 전립선 바로 밑에는 소위 요실금, 소변이 새지 않도록 요 자재에 관여하는 과략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문에 힘을 주면 이렇게 딱 힘이 닿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딱 곧 안장 닿는데 저희가 앉아있는 그 부위에 있는 부분이 전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골반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요 녀석이 밤톨 정도 크기가 되고 한데 한 20cc 정도 재보면 볼륨이 그렇고 그람수로 재보다 한 20g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이 나이가 들면 남자분들은 노화의 일환으로 이게 커집니다. 비대증이 오고요. 그리고 또 뭐 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요거를 치료하면 저희들이 이쪽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뭐 어떤 치료를 하든 이 부분이 굉장히 삶의 질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 배변과도 연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실금, 요자재랑도 연관이 있고 또 전립선의 양쪽에 남자분들 발기에 관계되는 신경이 이렇게 음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치료를 하면은 그런 뭐 요실금이나 아니면 발기부전이나 아니면 배변장애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조금 그래서 까다롭고 하고 나서 병이 완치가 돼도 그런 삶의 질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의 성분의 일부를 좀 생성을 하고 기능은 정자가 잘 우리 몸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임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뭐 pH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남성으로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금 자세히 보면 아까 보듯이 여기가 이제 위에가 이제 방광이 되고 아래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요도가 소변이 지나가는 이제 관이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분홍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온을 저희들이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의학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립선이 나이 들면서 커지면 비대증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있는데 뭐 물론 어디에서나 다 암도 생기고 비대증도 생기지만 주로 비대증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TZ라고 되어 있는 요 그 이행대라고 하는 요 초록색 부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도를 이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소변 나오는 길이 막히게 돼서 잘 안 나오게 되고, 힘을 줘야 되고,
또 잘 안 나오니까 잔뇨가 남으니까 소변 보고 나도 잔뇨감이 생기고 또 잔뇨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해도 차게 되고 소변이 그럼 또 자주 보러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나이 드시면서 남자분들이 오시게 되는 그런 배뇨장애 증상이 이런 데서 오고 근데 주로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증은 크면서 커지면 증상이 바로바로 좀 나타나는 편이에요. 전립선 암은 반면에 요 초록색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뭐 한 1, 20%는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요 바깥쪽 핑크색 부분에 생깁니다. 여기에 암이 주로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암이 생겨서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요도를 누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지면 암이 커지면 이런 데를 누르기도 하고 이런 데를 침범해서 혈뇨를 유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증과 우리들이 흔하게 오는 비대증과 암이 이렇게 생기는 부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전립선 암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한테 생기기 때문에 비대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암이 꼭 진행해서라기보다 동반되어 있는 비대증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보면은 이 고환이란 데서 정자 임신에 관계된 정자가 만들어져서 정관이라는 걸 타고 이렇게 와서 이 전립선 뒤쪽에서 만납니다. 이 관에는 이 정낭이라는 게 뒤에 있어서 정낭액이 또 나오고요. 또 전립선을 이렇게 통과해서 요도로 나오면서 이제 사정이라는 게 됩니다. 근데 이 전립선액이 또 여기서 만나고요. 그래서 정자는 실제로 정액 성분 중에 정자, 우리 몸의 그 임신을 유발하는 정자는 굉장히 볼륨으로 따지면 작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낭액이나 아니면 전립선액이 대부분의 볼륨을 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정자가 차지하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액이나 정낭은 그런 정자가 잘 활동하고 우리 몸의 생식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을 이제 전립선이 발달할 때도 필요하고 암이 발생할 때도 전립선에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암은 서구에선 굉장히 흔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압도적으로 1위인 암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과 함께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남녀 전체 이게 이제 국가암센터 2015년도 데이터인데 남녀 전체로 전체암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위, 간, 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갔는데 요즘은 많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 이제 대장이 2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갑상선암도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갑상선암이 많이 증가했고 여자분들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유방암도 좀 많이 증가, 조기에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전립선암이 국가검진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7위에 지금 전체 7위에 올라와 있고요. 남자로만 국한하면 전립선암이 지금 5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조사를 하면 3위나 2위나 이렇게 올라갈 날이 한 2, 3년 내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도 이렇게 늘고요. 청구 건수도 이렇게 국가 그 의료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명당 거의 100명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전립선 암이 있고요. 영국도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두 배. 다른 암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전립선 암이 암 중에서는 굉장히 흔한 1위에 해당하는 암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적었지만 이렇게 5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왔고 일본도 점점 서구화가 되면서 이렇게 전립선 암이 또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사망률도 그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사실 전립선암이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조금 덜 공격적이고 생명과는 연관이 없다라고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한 20%에 해당하는 전이암에서는 뭐 5년 생존율이 한 50%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망률이 2위가 되고 있고요. 전립선암의 사망률은 저희가 이제 OECD 국가, 이제 국가 주요 국가들의 그런 암 생존율을 비교해 본 건데 한국이 예전에 96년도,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는 2010년, 14년도가 보면 67%에서 93%로
생존율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치료를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생존율에 비하면 조금은 낮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또 하나를 다른 주요 암을 보면 갑상선부터 위, 대장, 폐, 간 굉장히 공격적인 암들도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의 그런 생존율보다 다 높아요. 저희가 아주 치료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이 5위의 암 중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립선암을 국가검진에 빨리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크리닝, 그러니까 매년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생기느냐, 나이가 드시면서 옵니다. 뭐 40대에 이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오시면 사실 검사를 잘 안 해요, 저희들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 이럴 때 많고요. 요즘은 50대부터도 좀 많이 발견이 좀 되시고 있습니다. 점점 저희들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전립선암이 또 이런 의료의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종 간 차이가 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구에서는 많고요. 동양에서는 적어요. 일본하고 저희 나라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생활환경이 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과 또 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게 영향이 뚜렷이 있다고 보고요. 그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그런 위험 인자가 똑같이 저희의 그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이주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아시아인이라 적은데 LA에 가서 사는 한 세대가 지난 그런 2세 중국인들은 이렇게 늘어나요. 환경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도 LA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이런 이주에서 그렇게 한두 세대가 지나면 이렇게 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뭐 형제분들이 수술 받으신 삼형제도 다 받으신 분도 있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특히 뭐 너무 먼 친척이 걸렸다고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직계 가족이 특히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셨다고 하면 조금 일찍 그런 전립선 초기 검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한 50대 때 되면 이제 피검사 한 번으로 전립선 그 암 검사를 좀 권유를 드리는데 조금 이게 이제 그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40대부터도 조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좀 그 권유드리고 있고요. 가족이 가까운 데 있다고 하시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러실 때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러면 제 아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인병, 뭐 서구화된 나라에서 오는 그런 서구화된 그런 질환들과 연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과도 연관이 있고 당뇨병이 있을 때 1.3배, 혈압이 있을 때 1.5배,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있을 때 또 이렇고요. 비만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운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 교과서적이고 뭐 맨날 듣는 말 같지만 정말로 이게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비뇨기 종양학회, 저희들이 종양하는 그런 학회에서 조사한 국내 데이터입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게 몇 배가 이렇게 는다는 건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적 식이, 요 동물성 지방, 이게 뭐 다 나쁘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 전립선암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궁금해서 맨날 여쭤보시는 게 전립선염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그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결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로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꼭 암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립선 염이 있다고 암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암이 요즘은 그 염증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당뇨나 비만 이런 것도 사실은 염증이라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염증을 생각하면 다 균이 들어오고 어떤 감염을 생각하시는데 감염도 염증입니다.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막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염증이긴 한데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콱 맞는다든지 이렇게 붓고 뭔가 햇볕을 막 쬐면 이렇게 따갑고 붓고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비만 세포들, 지방 세포들이 많으면 거기에 우리 몸들이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가서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암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암들이 지금 염증의 연관성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 자체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염증과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부부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암 걸리신 분이 부부관계를 금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혀 뭐 감염 질환이 아니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규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역시 뭐 모든 암에 다 관계가 있지만 전립선 암에도 흡연도 마찬가지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암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뭐 되고 있어서요. 흡연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진단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전립선 암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래서 증상은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은 초기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물론 아까 그 가운데 이행대 초록색 부분에 암이 생긴다면 증상이 바로 생길 수도 있는데 주로 바깥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없어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상이 없다고 뭐 그냥 병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병기가 조금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도를 압박하면서 증상들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이 커지면 거기 뭔가 이물감도 느껴지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요도를 침범하면 그게 혈뇨를 유발할 수도 있고 사정을 했는데 사정에게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병이 진행해서 이제 전립선을 벗어나서 다른 장기, 특히 전립선 하면 뼈에 많이 가게 되는데 뼈에 전이가 간다든지 하면 이제 뼈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죠. 그건 뭐 이제 병이 많이 진행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증상은 되게 없지만 여러 가지 소변에 관계된 그런 증상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가 바깥에 생긴 것들이 커져서 이렇게 그걸로 인한 증상이 생기려면 좀 걸리고 초기엔 증상이 없겠지만 그 환자 군들이 60대, 70대이기 때문에 비대증이 대부분 다 또 있으세요. 소변 증상이 다 생기시는 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증상이 없다고 전립선 암이 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검사를 매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증상이 또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다 암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거는 비대증만으로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뇨의학과나 이런 전문 쪽에서 좀 진료를 받는 거를 건강검진을 받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병기라는 게 이렇게 진행할수록 이제 점점점 진행할수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뼈에 이게 뼈 사진이라는 핵의학 검사인데 보통은 이런 부분이 정상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의과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인주를 이렇게 검은 인주를 이렇게 눌러놓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꾹꾹 눌러놓듯이 이렇게 영어 표현도 좀 있는데 그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렷 요거는 이제 방광이긴 한데 요런 부분들 목에 뼈 머리 이런 부분들 다발성 전이가 가 있는 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완전히 달라요.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도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처음에 올 때부터.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정도만 피검사 한 가지만 했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5년째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세요. 요 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 되고 그건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많이 저희들이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나 일반 그 시민분들께 좀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뼈가 이렇게 가게 되면 갑자기 막 못 걷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쪽 뭐 이 척추를 통해서 다리든 팔이든 가는 그런 신경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종양이 갑자기 커지면서 뼈를 누르면 신경을 누르면 갑자기 못 걷는다든지 그럼 이런 게 이제 응급 상황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간을 좀 지나면 이걸 저희들이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에서 해결을 해줘도 이 다리를 걷는 게 못 돌아와요.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그래서 좀 빨리 알고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한 검사는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50대, 60대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좀 권유해드리는데 건강검진을. 그게 이제 보통 직장수지 검사라는 이제 내진 검사랑 혈액 검사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전립선암에 대한 건강 검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혈액 검사가 만 원인가 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 이게 저희들 국가 검진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지금 이걸 국가에서 좀 잘 안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웬만한 병원에서는 이것들을 다 이제 건강 검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건강 검진을 하실 때 요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을 하시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 수지 검사랑 PSA, 그런 전립선 특이형은 피검사라는 걸 좀 해봅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보면 이렇게 전립선이라는 게 복부보다도 복부 초음파나 뭐 복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직장 쪽에서 항문을 통해서 직장 쪽에서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해요. 위치가 장기기에 따라서 평가가 잘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심장도 보면 식도에서 평가를 하는 게 좀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장 쪽에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쪽으로 넣어서 초음파도 보고 손가락도 넣어가지고 대장암도 검사하듯이 이렇게 전립선암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쪽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라도 이게 좀 혹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험 많은 의사들이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좀 혹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저희들이 조직검사라는 걸 좀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도 훨씬 편안한 그냥 간단하게 피만 조금 뽑아가지고 보는 비용도 많지 않은 PSA라는 그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이 녀석은 사실은 전립선 내에는 고농도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원래 이 물질이 여기에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여기 고농도로 원래 여기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립선 밖에 피를 뽑아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증가되어 있으면 이게 암이 있다든지 구조물이 이렇게 깨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몸 밖에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일 때도 전립선 구조가 깨지면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물론 비대증으로 좀 많이 커져도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염증이 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SA라는 거 검사를 좀 했는데 이게 높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그 다음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다고 또 너무 막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또 이제 아마 비뇨기과 전문의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이나 그런 걸 봐서 저희들이 조직 검사 같은 걸 이제 하게 돼요. 필요하면.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이 있는지 여부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많이 전립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렇게 밤톨처럼 생긴데 여기다 이제 침으로 몇 군데를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이 최근에 한 4, 5년 새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직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보면서 조직 검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깜깜이 검사였어요. 그게 표준 치료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깜깜이 검사입니다. 그냥 영상 검사에서 뭐 이렇게 뭐가 우리들이 사실 암을 조직 검사하려면 다른 장기들은 뭔가 여기가 좀 이상하다니까 그쪽으로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그런 영상 검사가 있지를 않았어요. 초음파를 보긴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냥 깜깜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냥 어디 전립선 수치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그냥 요 전립선 부분을 일부분을 한 12군데 정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러면 사이사이에 사실 암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25년간 이런 조직 검사를 표준 검사로 해왔고 대신에 이거는 좀 쉽고 좀 국소 마취하에 마취가 없이도 그냥 간단하게 외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30% 이상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 30% 이상은 놓칩니다. 암이 있는데도 나중에 수술해 보면 실제로는 있었어요. 근데 조직 검사에서 못 발견하는 그런 조금 부정확한 검사에 속했고요. 또 직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깨끗한 분도 균이 있죠.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감염이 좀 심하게 온다든지 또 직장 내 출혈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좀 심한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회음부 여기를 이제 요쪽에 여기 아까 자전거 타면 안장 닿는 그 부위로 직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회음부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MRI 같은 걸 이렇게 좀 찍어요. CT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고요.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수술해보면 암이 있었던 부위인데 MRI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진단율이 한 80, 90%에 가깝게 높기 때문에 MRI를 보고 뭐 10% 정도는 놓칠 수도 있지만 없는다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의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경직장으로 깜깜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MRI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디 있는지를 한번 추측하고 그것도 좀 안전하게 조금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는 경회음부 검사를 하게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 병원이 두 번째 최초로 거의 들어오게 된 그런 건데요. 이제 MRI 영상과 실제로 초음파는 이 영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MRI는 찍어놓고 걸려 있는 사진이고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고 초음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MRI에서 그럼 보이는 부분이 초음파에서 거기 보이는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로는 MRI를 보고 아, 이 부분에 좀 있겠다. 그럼 초음파에서 아, 이쯤이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초음파 영상과 MRI 영상을 이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그런 융합 조직 검사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초음파 하얀색이 초음파고요. 초록색이 이 전립선 그 경계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이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저희들이 알려줘요, 기계가. 여기가 암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초음파 영상이 있으면 이 부분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퓨전, 융합을 해줘가지고 영상을 덧입혀주는 겁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 진단율을 높였고요. 예전에 그런 깜깜이 검사를 할 땐 저희들이 전립선 암의 진단율이 한 30% 많아야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MRI를 찍고 경회음부 조직 검사를 이렇게 융합으로 하게 되면서 진단율이 한 60%에 가깝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MRI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잘 보이느냐 그 암에 대한 확률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암이 예상되는 그런 점수를 봤을 때 그 아주 높은 데들은 거의 100%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논문도 많이 좀 내고 다른 미디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암이 이제 생기면 치료를 하는데 암에 대한 치료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암이 어떤 장기든 뭐 폐든 어디든 암이 거기 그 장기에만 있다. 그런 이제 국소암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장기를 조금 벗어나서 주변에까지 이렇게 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국소 진행성. 보통 1기, 2기 말을 쓰는 게 이제 되게 국소암이 되고요. 3기에 해당하는 게 국소 진행성.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벗어나서 전신에 퍼져 있는 거죠. 전이암. 그런 암들을 4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 이렇게 다르고요. 국소. 국소 어디든 전립선암에 예를 들면 전립선에만 암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데 없다.
검사를 해보면 그럼 고기를 고기만 치료하면 되겠죠. 국소치료 그거의 대표적인 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좀 하고 있고 이게 암이 전이가 갔다 그러면은 이 국소를 아무리 치료해도 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 효과는 높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소치료를 잘 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는 전신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항암치료라는 걸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암인 경우는 항암치료, 일반적인 그런 항암치료 전에 전신세포를 대상으로 하지만 호르몬의 치료에 좀 초기에 잘 듣기 때문에 남성호르몬 치료라는 걸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에 이제 국한돼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예전 얘기가 됐어요. 요즘 이제 저희들이 로봇 수술이라는 비침습적인 수술을 하면서 저희들이 뭐 80세, 90세도 안전하게 수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의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도 치료해야 되고 아까 그 주변의 어떤 발기라든지 요실금, 배변 증상 그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에 그런 삶의 질도 유지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되면서 병이 진행해서 올수록 그런 주변에 그런 장기 넓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암이 좀 크다고 생각하면 가깝게 이렇게 하진 않고 넓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수록 전립선만 딱 치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과략근이라든지 직장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다 살려드릴 수가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진행되어서 뭐 암을 남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암 치료가 위주니까 자꾸 뭐 배변 증상도 생기고 요실금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암의 치료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전립선암의 치료에서 혁명적인 게 로봇 수술로 대표되는 그런 최소침습 수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는 관찰요법이에요. 갑상선암도 요즘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냥 도두되는 암을 괜히 발견해서 자꾸 막 조기 발견해서 의료비도 누르고 괜히 치료한다. 생명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부분들이 전립선암에도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암이 발견이 됐는데 볼륨이 적고 양이 적고 그다음에 조직검사의 소위 공격성도 매우 낮다고 하면 지켜봐요. 그러면 한 10년째 지켜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들은 그대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절제술은 이렇게 방광 밑에 전립선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다시 요도를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이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개복 수술로서 크게 크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로봇 수술이란 걸 합니다. 로봇 수술은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사들이 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이런 콘솔이란 데 앉아가지고 수술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저희 손이면 똑같이 이렇게 로봇이 따라해요. 이 로봇 팔은 여기 환자분이 누워있으면 이렇게 몸 안에 삽입돼서 여기서 제가 움직이는 거를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기구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세요. 혁신적입니다. 여기 돌아감으로써 수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서 특히 꼬맨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이런 걸 아주 정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실금도 적고 발기력 보존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높아졌고요. 출혈도 적고 뭐 그렇습니다. 개복에 이렇게 큰 수술에 비해서 구멍만 몇 개, 나중에 이런 흉터도 없어지고요. 흉터도 적고 출혈도 적고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뇨의학과가 주로 이런 로봇 수술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로봇 수술의 추이가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게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 거예요. 로봇 수술 화면입니다. 보면은 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까 겹쳐서 하듯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혈관들도 이렇게 보여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소위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암이 있는 데를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구멍도 여러 개를 뚫던 거를 요즘은 이렇게 하나만 뚫고요. 또 구멍도 안 넣어서 이렇게 내시경처럼 해서 하는 그런 수술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양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벌어져요. 그 구멍이 하나만 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아주 놀랍습니다. 흉터 없는 로봇도 돼 있고요. 체내 로봇도 될 거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로봇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전신을 다 CT라든지 MR라든지 영상을 다 아주 정밀하게 찍어서 다 그걸 이제 재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환자분들의 모양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수술을 합니다. 미리 하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탁 버튼을 눌러서 잘 된 걸 기억해 뒀다가 실제로는 버튼만 누르면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입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수술의 어떤 의사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숙련화 과정도 환자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릴 수 있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로봇 수술 콘솔이 단순히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수술을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하고 암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마치 비행기 조종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배달을 가서 집에서 마취도 간단하게 하고 해서 수술도 집에서 멀리서 의사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뭐 그런 시대도 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면서 처음에 이렇게 걷기만 하고 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기술의 힘으로 이렇게 마차도 되고 나중엔 자동차도 되고 요즘 뭐 비행기도 이렇게 하듯이 이런 의료가 지금은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활 로봇으로 대표되면 이렇게 다리가 없는 분이 다리를 도와주고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팔이 없는 분이 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혜택을 좀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원래 가진 그런 건강 능력을 향상하는 형태로도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이걸 향상시켜드려서 뭐 아이언맨의 이런 수트처럼 이렇게 저희 이런 로봇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거고요. 사실 근데 그런 거의 중심은 단순히 기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늘 그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나 그 위하는 마음이 기본이로 좋은 치료를 받게 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되길 그런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되고 늘 치료는 중심은 의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강연이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좋은 강연 해주신 강석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다음은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의문을 가지는 점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저는 몇 년 전에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증은 암은 아니시고요. 비대증은 이제 전립선 아까 요도를 감싸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커져가지고 요도를 압박해서 증상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비대증에 대해서는 사실 치료의 대부분은 한 7, 80%는 약물 치료로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한 20% 정도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너무 크다든지 혹은 그걸로 인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피가 나오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결석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마려운데 막 안 나오는 막 응급 상황을 몇 번 겪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이 조금 달라요. 비대증 수술은 요도를 무르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레이저나 이런 걸로 깎아내서 구멍을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 되고요. 전립선 암 수술은 밖에 전립선 전체를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되고요. 근데 그래서 비대증 수술은 조금은 다르고 비대증 수술은 대개 그렇게 해놓으면 배뇨 증상이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근데 사실은 재발도 합니다. 이게 좀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한번
검사 좀 진료를 보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구학번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PSA가 20이 나와가지고 그 제가 대전에 사는데 건양대병원을 가서 이제 피검사 받았는데 거기서도 PSA가 또 20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저래서 암일 수 있으니까 조직검사를 받아보자 말씀드렸더니만 그쪽이 간호사께서 조직검사를 받으려면 이제 반으로 8방 정도를 찔러야 된다. 절선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아플 것 같다고 겁을 먹으셔가지고 이제 안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 암일 수 있는데 좀 답답해가지고 여기 일단 모시고 왔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수면 마취 같은 걸 좀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취가 조금 국소든 뭐든 필요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봐서 또 20이 높겠죠. 막 그렇게 높다고 하면 조직 검사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픈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국소 마취라든지 그런 마취를 통해서 충분히 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시고 오시면 봐드릴게요. 네. 팔작동 구교육과 이재범입니다. 작년 11월에 PSA 전립선 특이항원 혈액검사 수치가 작년 11월 1.75였던 게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3.54, 올 8월 말에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고 2주 약 복용 후 다시 검사했는데 3.57 나와서 재검 결과 PSA 3.57, 프리 PSA 0.29 나와 추가 검사 및 처치 후에 상급병원 의뢰함. 이 의뢰서를 들고 지금 모 대학병원에서 갔더니 3주 정도 약을 아침, 점심, 저녁에 주침 전 복용해 보고 이번 며칠 뒤 30날 오전에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날 결과를 가지고 조직 검사 쪽에 이상이 있게 나온다면. 그런데 이 제 질문은 수치가 4.0 정도를 동네 병원에서는 그 이 정도 수치면은 0.5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그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대학병원 관계자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라면 좀 더 약을 복용해 보고 추후 다시 결과를 진찰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PSA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90년대 미국에서 90몇 년도에 처음 이제 개발이 돼서 많이들 사용해서 그 미국에서도 수술이 많이 늘고 조기 발견을 많이 했는데 최근 한 10년 새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4 정도를 기준으로 4보다 낮으면 정상이고 4보다 높으면 비정상이고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4에서 10인 경우는 조금 다른 요인들 아까 비대증이 있다든지 간단한 염증이 있다든지 이래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자들을 봐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연구들을 해보니까 이 4 이하에서도 한 30% 정도에서는 암이 있고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암들이 있어서 그 기준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아주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3.5 정도, 일부 모대학병원은 더 낮춰서 2.5까지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좀 변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추세가 조금 중요하고 올라가는 그런 추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도 중요하고 한 3.5 정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MRI를 좀 촬영하고 병변이 있는지를 봐서 조직검사를 좀 결정하고 있으세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미리 이제 병기를 수술 후 병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걸 미리 예측하는 거에 인자 중에
PSA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이나 20을 넘을 경우는 조금 진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한 10 이하인 경우는 뭐 발견이 되시더라도, 발견율도 낮고요. 발견이 되더라도 뭐 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61학번 경영학과 손윤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검사는 받아본 일은 없고요. 제 증상을 좀 얘기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떤 때는 한 시간도 안 돼서, 뭐 예를 들면 30분도 안 돼서 막 이렇게 소변이 보고 싶고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또 3시간, 4시간씩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 불규칙하게 그 소변 보는 게 좀 색다른데, 저 같은 경우 물론 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제일 현명하겠지만 우선 강의 듣고 나서 교수님의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떤 때는 뭐 소변 보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금방 또 소변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어떤 때는 뭐 3시간, 4시간씩 전혀 그 저 소변 안 보고 그냥 또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밤에는 어떠십니까? 밤에는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한 3, 4일은 중간에 소변 한번 봐요. 그리고 2, 3일은 안 보고 그냥 저 아침 그 일어날 때까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소변 증상, 방광이나 그런 정상 배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뇨가 잘 되는 거, 방광이 잘 짜주고 잔뇨 없이 나가는 길이 잘 뚫려 있고 그럼 잘 보는 그게 하나 있고요. 배뇨가 있고 또 하나는 저장이 있습니다. 방광 기능 중에. 그러니까 소변이 우리 정상 성인의 방광 용적이 한 4,500cc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적으로는 한 4,500cc 정도 찰 때까지는 한 서너 시간은 소변이 마려운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 100cc나 150cc 정도만 돼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과민성 방광인데요.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좀 다른 경우는 사실 아주 이제 말씀만 들어서 물론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만 들어서 구조적인 이상이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좀 그렇다면 저희들이 배뇨 그런 특히 소변 자극 증상 자주 보러 가고 막 조금만 마렵고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영향이 되게 커요. 커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콜라 탄산수 이런 것들이 다 자극적인 음식들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강의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뭔가 중요한 이제 조금 있으면 버스 탈 것 같고 어디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걸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정도 안 가셔도 괜찮으면 잘 별 문제가 없으시면 그렇게 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약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참는 거예요. 한번 소변이 마려울 때 한번 정도 그냥 참습니다. 못 참으면 가시고요. 근데 조금 마렵다고 할 때 한번 참아보시고 다음에 마려울 때 가신다든지 소위 그런 게 행동요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많이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81학번 이희정입니다. 저기 그 전립선 비대증의 그 주의사항, 그러니까 뭐 좀 증세가 있기 전에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혹시 그런 증상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하나는 요즘에 그 건강 보존 식품이라고 뭐 전립선 비대증 그러면 뭐 소팔메토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팔메토는 이제 그 뭐 추출물인데요. 그거는 건강 보조 식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 학회에서 여러 연구를 해 보면 그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광고는 되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걸 좀 문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치료제로서 맞지가 않고 건강을 증진하는지 여부도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권유해드리진 않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는 좀 안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비대증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거는 이제 오늘은 뭐 암이지만 비대증도 조금 유사해요. 그것도 나이가 들면 60대면 60% 러프하게 얘기하면 60대면 60% 70대면 70% 이렇습니다. 비대증이 다 옵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데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늘어나면서 그런 병리학적 현상이 있는 걸로 의학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요. 식습관도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물성 지방을 피하고 담배를 끊고 비만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비대증에도 좀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비대증이 있는 분들한테 꼭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약주를 하시면 안 돼요. 감기약이랑. 그러니까 비대증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요도를 이렇게 심한 분들은 특히 요도를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누르고 있는데 약주 같은 걸 드시면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가 이렇게 우렬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변을 못 봐서 막 끙끙끙끙대고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과음은 금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감기약을 먹고 나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요폐가 소변이 막히는 요폐가 그래서 감기약 성분 중에 뭐 병원에 가서 비대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성분은 다 뺍니다. 근데 소위 이제 종합감기약 같은 거 약국에서 먹고 많이 오시는데 여러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감기약 성분 중에 콧물을 좀 덜 막히는 하긴 그런 것들이 이 요도를 또 막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비대증이 있어서 간신히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감기약을 종합감기약 처방 거를 병원에서 안 처방받고 드시고 나서는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추위에 막 떨게 되면 우리 몸이 또 소변을 또 못 보는 요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해요. 계속 병원 안 가시려고 하고 근데 지금 아버지는 PSA 수치 20이 나왔는데 지금 제 성은 다 들어갑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놔둬도 됩니까? 오셔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영77 홍원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PSA 수치가 4.6 나왔을 때 그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국부용으로 바르는 걸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보통 수치가 한 5.6 이렇게도 올라가면 PS 수치는 지금 한 3.56, 3.5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호르몬을 유지시키면은 컨디션이 계속 좋다고 이제 선생님은 약만 조절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1g, 2g 인정도 해가지고 한 번째면 1g, 두 번째면 2g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게 관계가 있나요? 전립선과 테스토스테론과? 네. 소위 이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네, 네. 이 이제 초기에는 전립선 암을 유발한다. 특히 그런 저기 우려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 이제 정리되기로는 여러 연구에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과 전립선 암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 요법을 한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 다른 분에 비해서 더 생긴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원리가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거든요. 전립선 암이. 그래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암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없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투여를 받는 거는 무방한 걸로 되어 있으세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은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이시라면 충분히 그런 거나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열띤 질문, 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석호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